그래도 여기 팝3에서는 팝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200m가 넘는 팝3홀에서 앞바람인데 5번 아이언. 네. 예, 장유빈 선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9번 홀에 김백준 선수예요. 혹시 어제 1라운드 선두인 김백준 선수가 1라운드 끝나고 인터뷰한 내용 확인했나요? 더운 날씨 속에 반바지를 입으니까 좀 더운 것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아, 네,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아, 그리고 먼 거리에서 김백준이 성공했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바운스백에 성공하면서 장유빈과는 이제 4타차가 됩니다. 줄인 김백준도 오늘은 현재 한 타만을 줄이고 있고요. 티샷이 벙커에 들어갔고 남은 거리는 201m입니다. 오늘 핀 위치는 그린의 오른쪽 앞핀이거든요. 오, 네. 그린 앞쪽까지 보냈네요. 11번 홀도 참 가까운 거리에 김백준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일단 퍼팅을 잘하려면은 그린의 경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딱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거기에 경기력이 좋은 비에 비해서 또 다른 선수들이 더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또 많이 최근에 또 20대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백준이 성공하면 단독 2위가 됩니다. 버디 시도 떨어집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스 버디. 네. 선두 장유빈과는 두 타차. 지금 9번 홀부터 12번 홀까지 4개 홀이 기회 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백준이 남은 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16번 홀이 기회거든요. 드라이브 샷이 많이 나왔네요. 예. 198m 남았습니다. 투혼을 노립니다. 아, 이 넘어오지 못하네요. 그 언덕을 넘겨서 올라만 온다면 문경준 선수의 위치에서 이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김백준 선수가 거기서 세컨샷 한 지점이면 드라이브샷이 200 그렇고 이제 지난해 봐도 이 티샷이 페이를 가는 확률이 참 낮게 나오죠. 예. 특히 그 왼쪽의 벙커는 참 절묘한 위치에 벙커가 있습니다. 네. 벙커 끝나는 지점이 272m거든요. 벙커 톡도 물론 높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은 선수는 거의 다 벙커에 빠지게 돼 있고요. 김백준 잘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그 벙커 끝나는 선상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선두와 한타 차의 김백준인데요. 네, 거리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 저 방향으로도 많이 가죠. 18번 홀이고요. 김백준의 먼 거리 어프로치예요. 자, 일단 과감한 그렇죠.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이 선수 입장에서는 많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김백준
오, 들어가지 않네요. 이러면 장유빈과는 두 타차로 3라운드를 맞이하겠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정유준 서유섭과는 한 타차입니다.